예. 자, 이번 시간에 요 손상 부분이죠, 그죠? 손상 부분에 대한 이제 요거는 말로 하는 것보다 실제 계산 문제 우리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면서 이해하는 게좀 빠를 겁니다. 예, 한번 보세요. 237쪽입니다. 예, 그러면 기본에 이제 29번 있죠. 한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이 부분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또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냥 풀수 있는 문제니까 한번 보세요. 자산을 취득했다. 그죠? 회수관에 이게 700만 원을 확인했고, 손상 차손을 인식했다. 그 다음에 회수관에서 700만 원 상승했다. 이와 관련한 손상 차손 얼마고, 또 환입 얼마고, 문제가 두 문제죠. 그죠? 시험에는 하나만 나옵니다. 둘 중에 하나 묻는데. 일단은 문제를 볼게 보세요. 취득 원가가 1,400만 원이죠. 주고 샀다가 이게 얼마가 되었습니까? 예. 여기 취득이 2002년도 취득했네, 그죠? 취득했다가 2년 말에 그 2년 말에 이 금액이 지금 얼마 됐냐 보니까 700만 원 됐다가 다시 이게 쭉 내렸죠, 그죠? 손상, 그렇죠? 손상. 그러니 이게 재평가 문제는 재평가 말이 나옵니다. 손상 이런 거는 손상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하 이쪽이 이쪽이 이해하시면 되잖아, 그죠? 그리고 회수 가능이 3년도 말에 여기 이제 회수 가능이잖아. 여기 이제 시가 내렸다, 그죠? 예, 요렇게 이제 가치가 하락했다가 다시 여기 말하면은, 예, 회복이 됐다, 이 말이죠. 회복. 예, 1200만 원 회복됐다. 취득했다가 하락했다가 다시 회복됐다. 자, 보세요. 그러면은 이 문제에서 1400만 원짜리가 7만 원 되었으면 7만 원 내렸잖아. 이게 뭐죠? 손상 차손. 요게 요래 됐죠. 올랐죠. 환입. 이해되죠? 그죠? 그 여기서는 마이너스 생긴다. 그죠? 이게 뭐라 한다? 손상 차손. 이런 걸 자꾸 몇번 반복하세요. 손상 차손. 요건 올랐잖아. 그죠? 요건 환입. 환입 되죠. 이게 만약에 우리 재평가 문제라면은 요거는 재평가 손실, 요거는 재평가 잉여금 이래 되겠죠. 손상 이거는 뭐 상계하는 게 아닙니다. 상계는 뭐 했죠? 지금 재평가 상계했습니다. 알겠죠? 재평가. 자, 우리 지금까지 배웠는 거 상계하는 거두개 나왔네. 하나 뭐였죠? 어디서? 그죠? 예, 주식에서 나왔죠. 기타 포괄 손익 금융자산 할때 나왔고 두 번째는 재평가에서 나왔죠. 그죠? 지금 상계하는 게두개 나왔다, 그죠? 자, 한번 해볼게 보세요. 그럼 1,400만 원이 700만 원 바로 내린 게 아니고, 1,400만 원이 1년이 지났잖아. 1년 동안 뭐 해야 되죠? 그렇죠. 감가상각 하라 그랬잖아, 그거 보니까. 응? 내용 연수는 6년, 잔존가치는 200만 원. 방법은 증액법이다. 그러면 1,400만 원 마이너스 200만 원 나누기 6 하면 되잖아, 그죠? 예, 그럼 얼마? 200만 원이죠. 강화사 200만 원이네. 그럼 요 잔이 1200만 원이네. 여기 장부잖아. 그죠? 요게 요래 됐네. 내렸네. 얼마? 500만 원. 답이다. 하나 나왔죠. 그죠? 사실 여기까지가 회계원리 문제 수준이라 보면 되는데, 우리 시험에 이것도 나왔습니다. 두번 나왔습니다. 이것도. 여기까지 알아야 되겠죠. 그죠? 뭐 지금 시험에 나오니까. 자. 7년만에 또 이것도 1년 지나죠, 그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서 뭐 있어야 돼요? 감가상각 해줘야 되잖아. 감가상각. 그러면은 일단 봅시다. 예. 자, 잔존가치 200만 원 빼야 되죠. 이거 빼고 몇 년? 6년? 아니죠. 원래 6년인데 1년이 지났으니까 5년 남았잖아. 5년 100만 원이죠. 이해됩니까? 얼마? 6만 원이네. 600만 원이 됐네. 환입 얼마? 600만 원이잖아.
그런데 여기서 이 금액이 잘 보세요. 요렇게 회복이 되는 이 금액이, 자, 우리 아까 요 회복된 요 금액이, 요 금액을 초과 줬다 그랬잖아. 요 회복된 요 금액은. 요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그랬죠. 그이 금액을 알아봐야 되잖아. 여기서 하나 더 알아봐야 돼요. 응? 이 금액이 장부 금액을 초과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여기 지금 장부에 얼마가 있는지 알아봐야 되죠. 그죠? 장부상에. 자, 한번 보세요. 원래 1,400만 원이 이게 얼마 되냐 알아봐야 되잖아. 원래 장부가 1,400만 원에 있었잖아. 그죠? 1,400만 원일 때 1년에 강가상각비가 200만 원이었죠. 그죠? 응? 2년에 얼마? 400만 원이잖아. 다시, 요 1,400만 원에서 잔존가 200만 원 빼고 6년, 나누기 6하기 200만 원이잖아. 그 200만 원에만 200만 원 나왔죠, 그죠? 요게 2년이니까 400만 원, 증액법. 그럼 이게 하락하지 않았다면은 장부상급이 얼마? 1,000만 원이잖아. 이게 초과해버렸네. 한도가 여기까지. 여기까지. 알았죠? 얼마? 400만 원. 요게 답이다. 끝났습니다. 조금 복잡죠, 그죠? 그렇지만은 이해는 되잖아. 그죠? 예. 할 수는 있겠죠, 그죠? 예. 자, 다시 보세요. 요게 1년 지났으니까, 강가상각비 빼고, 요게 요거 비교하니까, 여기 손상차손. 또, 요게 또 강가상각비 빼고 나니까 요 금액인데, 요렇게 비교하는, 비교 바로 하면 안 되고, 요 금액을 알아봐야 된다, 그죠? 요금에 초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요금에 어떻게 알아봤습니까? 1,400만 원에서 1년에 강화사업이 200만 원에서 2년 지났으니까 여기 1,000만 원 됐다. 한도가 요소이니까 400만 원 답이다. 이걸 뭐라 부르고? 손상차손. 요거 뭐 환입. 밑에 줘 그죠? 예. 그래서 답이 2개 나왔다 그죠? 예, 환입과 손상차손이다. 자, 이거는 문제 좀 어려우니까 우리가 실제 예, 문제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예, 249쪽에 21번. 249쪽에 21번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이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원가 만 원, 내용 연수가 10년, 잔존가치 0인 기계를 취득했다. 원가 모형, 원가법이다 이 말입니다. 강화상각은 증액법이다. 회수 가능액이 6,400원 추정되었다. 이게 다시 7,000원 회복되었다. 환입 얼마고 묻고 있네요, 그죠? 예. 이거는 우리가 만원 주고 샀다. 언제? 1년도에 초에. 만원 주고 취득했는데, 이게 2년도 말에, 6,400원 됐다. 그죠? 그리고 또, 4년도 말에, 이 금액이 7,000원 회복됐다. 이 말이잖아. 만 원짜리가 요래 내렸다가 다시 회복됐다. 그죠? 예, 이 문제죠. 그죠? 자, 그러면은, 만 원짜리가 바로 간게 아니고, 이건 우리가 얼마가 지났습니까? 2년이 지났네. 여기서 2년이 지났네. 오늘 아시고, 자, 여기서 우리가 2년분 강가상각비 빼야 되죠. 자, 보세요. 그러면은 1년에 10년이니까, 1년에 강가상각비 1,000원이잖아. 그죠? 2년이니까 2,000원. 8,000원이잖아. 8,000원짜리가 요래 됐네. 내렸네. 얼마? 1,600원. 손상차손 1,600원. 이거는 쉽죠, 그죠? 그 손상까지는 별거 아니다, 그죠? 알겠죠? 이걸 요래 팔았다면 처분 손실. 재평했으면 재평가 손실. 그죠? 다음 이거 보세요. 이건 올랐네, 그죠? 이건 환입이겠네. 이건 환입인데. 이것도 2년이 지났으니까 2년씩 강상해야 되잖아. 자, 이때는 10년이었지만은 2년이 지났으니까 8년 남아있죠, 이제. 8, 8이 64니까 800원. 800원이 두 번이니까 2년이 치니까 1600원.
1년에 800원씩 두 번이 2년 해야 되니까. 예, 그럼 이제 잔고 얼마? 4,800원. 짜리가 7,000원 됐네. 얼마 올랐습니까? 2,200원 올랐다. 근데 이게 답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가 있다, 그죠? 왜? 이해하시겠죠? 왜? 요금액이 회복이 됐는데 이때 우리가 원래 장부상에 이게 하락되지 않았다면은 원래 얼마인지 알아봐야 되잖아, 그죠? 요금액을 비교해봐야 되죠. 그 원래 만 원짜리가 있었는데 감가상각 1년에 얼마씩 1,000원씩 하잖아, 10년이니까. 몇년 지났습니까? 4년 지났으니까 4,000원 빼야 되겠네. 빼면 얼마? 6,000원이잖아. 요거 초과해버렸네. 우리는 여기 한도잖아. 그죠? 그럼 얼마? 16,000원이, 아니죠, 아니죠. 아이고, 이거 내가 잘못 왔네. 요게, 요래 왔잖아, 그죠? 요렇게 왔으니까. 얼마? 그렇죠? 1200 올랐네. 요게 정답. 그때, 요게,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시험에 나왔었는데, 이게 아마 14회 땐가 15회 땐가 아마 나왔을 겁니다. 그때 시험에 나왔는데, 그 당시에 40문제 중에서 요 문제가 제일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처음 나왔거든요. 그 당시에 가장 어려웠던 문제죠. 지금 여러분들 풀어보니까 풀만하죠, 그죠? 예, 아마 할수 있을 겁니다. 예. 자, 이래서 우리가 유형자산이 끝났습니다. 이제 다 했습니다. 여기서 시험 자산에서 가장 많이 나온다. 자, 유형자산 다시 볼까요? 취득원가, 감가상각비, 그리고 수선비 했습니다. 그죠? 처분손이 해서 처분손이 기본이고, 그 다음에 재평가 있더라고, 재평가. 그 다음 하락했을 때 손상 차손 인식하는 것까지 하면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 다 했습니다. 그죠? 예. 자, 책을 한번 보세요. 235쪽입니다. 유형자산의 손상 그랬죠. 그 손상에 보면은 1번 의의가 나오죠. 그죠? A가 나오는데 그 의의에서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나와 있죠. 이런 거를 말하면은 우리가 손상의 징후라 이라는 겁니다. 즉, 요 하락했다 하는 징후. 가치가 하락했다. 응? 왜? 이런 원인으로 하락한다 이 말이죠. 시장 가치가 하락하거나 기업의 모든 주위 환경이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막 이런 경우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예, 내려가겠습니다. 2번 유형자산의 손상 차손에서 꼭 박스 한번 보세요. 회수 가능액이라 하는 것은 순공정 가치와 상어 중에서 큰 금액이라 그랬죠. 바로 이겁니다. 요거와 요거 중에서 큰쪽요 말이죠. 요때 요걸 우리는 순공정 가치라 그 나와 있잖아, 그죠? 자, 몇말 하세요. 우리가 공정 가치라는 거는 시가를 말합니다. 시가. 그럼 순공정 가치는 뭐냐? 약간 의미가 다르죠. 예, 이거는 이제 우리 회계 원리에서는 크게 안 다루는데, 근데 아셔야 됩니다. 알고는 계셔야 되죠. 말뜻을. 앞에 순자가 붙이면은 요 시가에서 마이너스 비용을 뺀 거다 이렇게 보면 돼요. 알겠죠? 실현 가치라는 거는 판매 가격이잖아, 그죠? 판매 가격을 말합니다. 실현 가치라는 거는 판매 가격. 그런데 순실현 가치라고 그러죠, 그죠? 순실현 가치는 판매 가격에다 뭘 비용을 뺀 거. 어디서 들어봤죠? 예, 이 비용이 우리 재고 자산에서 시가라는 거는 순실현 가치를 말하는데 예상되는 판매가에서 비용을 빼면 비용이 두개 했다나, 비용이 두 개. 판매 비용과 추가 완성원가 있었죠, 그죠? 아, 그런 비용을 뺀다 이 말이죠, 그죠? 아, 그래서 요런 걸한 번도 알아두면 돼요. 왜냐하면 문제 이런 문제 삼십 내죠. 순공정 가치는 시가다. 공정 가치는 시가다. 공정 가치는 시가에서 비용을 뺀다 하면 틀리잖아, 그죠? 공정 가치는 시가를 말한다 하면 틀리잖아, 그죠? 요거는 비용을 빼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실현 가치는 판매 가격이라고 하면 맞죠? 그런데 순실현 가치는 반면 하면 틀리잖아. 알겠죠? 또 실현 가치는 이렇게 하면 틀리잖아. 요거는 요거다. 요거는 요거 다 포함한다.
손자가 다 아마 비용을 뺀 거다. 아셨죠? 예. 자, 넘어가기, 넘어갑니다. 뒤로 보니까 환희하는 말 이해했고. 그죠? 예. 끝났네. 어, 다 했네. 그죠? 할만하죠? 예? 어렵습니까? 예. 반복하세요. 뭐, 들을 때는 이해되지만 또 돌아서면 또 잊어버리잖아. 그죠? 그냥 좀 반복이래 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제 우리 유형자산은 또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다 그랬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좀 더 풀면서 조금 한번 정리 좀 하고, 예? 반복해서 조금 유형을 한번 풀어볼게요. 예, 풀면서 우리가, 예, 그래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또 연습장 하고 계산하고 보시고, 예, 같이 한번 복기해 보세요. 예. 2번 240쪽에 2번 문제. 그 1번 문제는 이론 문제인데, 예, 틀린 거 찾아라 했는데 그 틀린 것만 볼게요. 나머지 한번 읽어 보세요, 여러분들. 4번 한번 보세요.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회사가 사용 중인 기존 건물을 철거한다. 사용 나왔네. 사용하던 기존 건물을 철거할 때 그 철거 비용 어떻게 처리한다? 비용 처리한다. 그죠? 사용, 비용. 용용인데 비용 아니죠? 토지 원가에 포함한다. 틀리잖아. 알겠죠? 예, 2번. 공장 부지로 1억을 줬다. 토지와 건물 얼마고 물었습니다. 토지와 건물 얼마고 물어보네, 그죠? 공장 부지로 1억 줬다, 이랬잖아. 자, 토지 위에 있던 구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완성했다 그랬습니다. 그럼 건물을 우리가 사왔으니까 구 건물 철거 비용은 토지에 들어가야 되죠? 건축이자 소유, 이거는 건물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구입 계획과 소유, 요 구입은 토지겠죠, 그죠? 예, 50만원. 건물 비용은 이거 들어가야죠. 구 건물 철거 시에 발생된 폐기물 수입은 토지에서 뭐 한다? 마이너스. 그럼 이거 1억 510만원. 답이죠. 10만원. 그죠? 이쪽은 얼마? 2억 100만원. 답이죠. 3번 보세요.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아까 우리가 이거잖아. 취득했을 때 요 취득 원가에 포함하는 비용과 자산 원가에 포함하지 않는 비용이 있다 그랬죠. 여기 당이 뭐더라? 그렇죠. 기억하여 있죠. 그죠? 새로운 관리 사용. 그죠? 예, 네, 이런 말. 자, 딱 보니까 관리가 보이네. 어, 이거 나왔네. 정답. 그죠? 3번 정답. 물론 이제 좀 읽어보셔야죠. 그죠? 예. 자, 뒤로 가서 6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6번. 예. 그 6번 문제 보세요. 6번 문제 뭡니까? 어, 교환 문제네. 내 거니까. 딱 나오면 기본 틀이 그죠? 장부지가 장부지다. 장부 8,000원짜리 취득원가 8만원 누계 7만원이었는데 구기계 아, 내 거네 그죠? 8,000원짜리 하고 추가로 현금 75,000원 지급했다. 주고 새 기계 공정가치는 9만원이고 이건 9만원짜리네. 그리고 신기계 공정가치는 9만원이고 9기계는 15,000원짜리네. 이건 없고 요거 주고 요거 받아왔다. 문제를 정리하면 딱 이래 되잖아. 교환 문제.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묻는 거는 실질이 있다 그랬습니다. 있다. 아, 있다 그랬네. 있다 그랬을 때 취득원가 얼마고 묻습니다.
있다, 지도 얼마, 내거뭐 시가. 돈 줬잖아. 얼마? 9만 원. 그죠? 9만 원. 자, 있다 해서 뭐가 있다? 이익이 있다 말이잖아. 그럼 이익 얼마? 이익은? 요거 차이라고 그랬잖아. 장부와 시가의 차이. 얼마? 올랐네. 얼마? 7천 원. 답이다. 지금 뭘 묻습니까? 지도가 물었으니까 9만 원 정답. 예. 그 아래 문제 7번은 한번 풀어보세요. 7번은 없다 그랬습니다. 없다, 없다. 실질이 없다. 뭐 지도가 얼마고 묻고 있죠. 내 거, 뭐, 장부. 요거와 요거니까. 얼마? 8만 3천 원. 이익은 당연히 없죠. 답. 예. 이번에, 8번도 한번 풀어볼까요? 32만 원 비품에 대하여 연수학입으로 상가하고 있다. 강가 누계 얼마고 물었습니다. 잔존가치 32만 원이네, 그죠? 근데 대입하면 되죠. 식에다가. 지도원가 32만 원. 잔존가치 2만 원. 곱하기. 내용수면 5년이죠, 그죠? 15. 15. 분해. 몇 년? 2년 말 그랬잖아. 2년. 요 2년. 누계? 9. 답이죠. 29, 18. 답이다. 그죠? 예, 이렇게. 아셨죠? 자, 9번 문제. 토지가 6만 원이고, 건물이 4만 원이고, 장비가 2만 원이고, 일괄취득이죠. 요거 다 주고 삼아. 돈이 얼마죠? 12만 원인데. 요걸 내가 얼마 주고 샀다? 나오잖아. 그죠? 예, 딱 읽어보니까. 얼마 주고 샀죠? 18만 원에 샀는데 비용 만 2천 들어갔네. 19만 2천 줬네. 오, 이거는 더 많이 줬다. 그죠? 이거 참아. 학교 10만 원, 19만 2천 줬으니까. 어떤 분은, 이게 뭐 잘못된 거 아니야? 뭐, 그, 우리 따질 필요 없습니다. 그죠? 잘 됐니? 문제 나오면 풀면 되지, 뭐. 근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기준이, 이게, 말하면은, 공정, 그, 저, 시가 기준 아니고, 그 말하면은, 공시가격 있잖아. 그죠? 정부의 공시가격 기준이고, 이거는 시중가격 기준이고, 이래 할수 있죠. 기준이. 틀리지 있으니까 이런 거 우리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답만 맞추면 되니까 그죠? 자 일단은 자 보니까 이래 보는 게잘 모르겠네 그죠? 몇번 모르겠죠? 이래 봅시다 그냥 이렇게 이거 봐 이거 어 반이네 요거 반 요거 3분의 1이네 6분의 1이네 그죠? 그럼 뭐 답이죠? 예. 9만 6천원, 6만 4천원, 3만 2천원. 그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10번. 매 년도 말에 매년 지급하는 거는 연금 현재 가치입니다. 연금 현재 가치. 예. 그럼 연금 현재 가치가 매년 만원 준다 그랬습니다. 요거 곱하기 뭐 해야 되죠? 연금 평가 개수. 매년 주는 거는 연금형 개수입니다. 예, 그럼 그거 보니까 기간 5년 동안에 이자율이 15%다. 자, 15% 찾으세요. 기간 5 찾으세요. 연금의 현재 가치 찾으세요. 3.35. 첫 번째네, 그죠? 3.35. 얼마? 33,500원. 답이다. 그죠? 예. 11번. 한국 도시가스는 배관 설비 300만 원 취득했다. 200만 원 정부로부터 보조받았다. 이거 어떻게 한다? 뺀다. 그랬습니다. 뺀다. 그러면 300만 원 주고 샀는데 정부 보조금 받았을 때 빼면 얼마? 100만 원이잖아. 취득가 100만 원. 잔존가치 20만 원. 빼고. 연수 몇 년? 8년. 얼마? 10만 원. 답. 알겠죠? 예,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예.
자, 그 뒤에 이제 우리 13번 한번 볼까요? 유형자산의 취득 중에서 자산을 포함할 수 없는 비용. 그 비용 처리할 거이 말이죠. 비용 처리할 거. 딱 보니까 4번이잖아. 성능 유지. 그죠? 15번. 수익적 지출을 자본지출을 처리했다. 무슨 말이죠? 비용을 자산으로 처리했다. 이 말이잖아. 그죠? 비용 어떻게 되고, 작아지고, 자산은 커지고, 비용이 적어지니까 이익은 커지고, 자산이 커져 이익은 커진다. 이건 무슨 이 가공이익이라 그랬죠? 그러면 답 찾아보세요. 몇 번? 예. 가공이익. 예. 자산이 커졌어. 이거 자산이 커, 이거 가정 자산. 이 답이 되겠네. 그죠? 예. 66번. 원가 배분이라 그랬죠? 예. 자, 18번 해보겠습니다. 18번 문제. 장부 500만 원짜리. 예, 이 검토 결과, 이걸 검토해 보니까, 순공정 가치가 410만 원이고, 사용 가치가 얼마? 이게 400만 원이더라. 둘 중에 무슨 쪽? 큰 쪽. 열어해야 되겠네, 그죠? 그럼 이인데 이 조심해야 될 거는 이 금액에서 뭘 해줘야 되죠? 감가상각 해야 되잖아. 그죠? 아, 이해되죠, 그죠? 예, 자. 그, 내가 10년입니다. 그럼 1년에 얼마? 50만 원. 그렇죠? 몇년 지났습니까? 2년 지났네. 2년. 50만 원, 2년에 100만 원이잖아. 그죠? 그럼 장부 얼마? 400만 원짜리네. 400만 원에 310만 원 됐다. 뭐, 플러스 얼마? 10만 원 됐네. 답이네. 그죠? 뭐, 잘못됐네. 응? 어디 잘못된 거 한번 볼까요? 예. 다시 보겠습니다. 예. 자, 그거 보니까, 1년도, 아이고, 12월 말에, 1년, 여기 1년이네, 1년, 1년, 1년치네. 나는 2년치 했습니다. 그죠? 예. 12월 말에 해서 1년이 지났네. 그죠? 뭐 50만 원 빼야 되겠다. 2년이 아니고, 이게 450만 원이네. 그죠? 여기 요리 됐으니까, 마이너스 얼마? 40만 원. 그죠? 예. 예, 됐습니다. 나머지 금액 우리 다 해봤던 거고, 예, 뒤로 넘기세요. 다 풀어봤습니다. 그죠? 예, 자, 넘어갔어. 예. 33번 한번 보겠습니다. 33번. 100만 원 주고 샀다. 샀다가 재평하는데 이게 80만 원 되었다가 120만 원 되었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얼마? 20만 원 내렸네. 여기 얼마? 40만 원 올랐네. 상향액 얼마? 20만 원이네. 여기 뭐죠? 재평가 손실. 요거는 뭡니까? 재평가 잉여가. 뭘 묻습니까? 묻는 거 다르네. 재평가 잉여보다 이답 맞잖아. 그죠? 지금 2년도에 지금, 자, 2년 써보세요. 여기 몇 년도? 1년도. 초. 근데 이거, 여기, 그 연도를 잡아야 돼요. 1년도 말. 여기 언제? 2년도 말이잖아. 결국 이걸 묻잖아. 그죠? 이걸 묻는데 보니까 여기 나왔잖아. 손익계산서 상에 계산될 당기손익 얼마고 묻잖아. 그죠? 이거는 뭐죠? 재무상태표에 들어갈 재평가 잉여금이잖아, 이게. 그럼 이거 묻는 게 아니다 하는 거 알았죠? 자, 우리 앞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납니까? 요래 물을 때는 요게 답이 아니고 요거 반대. 뭐, 플러스 20만 원 정답. 그죠? 이 20만 원 그랬죠? 4번 답. 아셨죠? 34번. 대한회사가 200만 원 주고 샀다. 그죠? 샀는데, 증여법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제에서 재평가한다. 205만 원이다. 자, 보니까, 예, 이거는 취득 원가가 200만 원이다. 감가 누계가 얼마 있다. 요걸 빼고 나면 장부가 되죠, 그죠? 이걸 재평가했죠. 얼마에? 205만 원에. 이것만 계산해 주면 되겠네. 자, 계산할게요. 200만 원에서 10% 빼면 20만 원이잖아, 그죠? 180만 원에 10만 원이니까 18만 원이네.
자, 1년에 얼마? 18만 원입니다. 1년밖에 안 지났네. 이게 얼마? 182만 원이잖아요. 요게 요래 되었으니까 플러스 얼마? 23만 원. 아, 재평가 잉여금 23만 원 남았다. 그죠?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예. 자, 이번엔 됐고. 다 했네. 그죠? 문제 다 풀었죠? 뒷문제가 다 풀었잖아, 아까. 그죠? 예, 다 풀었습니다. 예, 끝났습니다. 그죠? 예. 자, 이상 이래 해서 우리 이제 유형자산 부분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뒷자에 보면 뭐가 있죠? 무형자산. 이것도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